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왕과 선지자의 비밀 회동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158쪽에서 161쪽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들 귀에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일을 빈번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토굴 속에 예레미야를 가둔 서기관 요나단이 음식조차 주지 않고 여러 날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때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이지요. 급기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머물게 하면서 하루에 떡 한 덩이씩 주는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말씀을 또 전하자 고관들이 이를 참지 못하고 시드기야를 협박하여 예레미야를 다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수 출신의 왕궁 환관 에벤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자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벨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덕분에 예레미야는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그가 내려준 줄을 타고 겨우 구덩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부르면서 자기와의 회동을 비밀에 붙여준다면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심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싶지만 만일 자기가 항복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경우 바벨론에 이미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 오히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책임자가 자신에게 미칠 조롱이 두려워 백성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살육과 약탈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비밀 회동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38장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토록 시드기야가 중요하게 여긴 그의 체면은 비참한 그의 최후와 크게 반비례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